메콩강과 세동강이 만나는 풍요의 도시 팍세. 강변과 어우러진 한가로운 풍경과 라오스의 넉넉한 삶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오늘 팍세에선 우기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답니다. 아, 왓루왕이구나 드디어.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아침 일찍 한 사원을 찾았는데요. 지금 이곳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바로 카오판사라 불리는 안거의 시작날이기 때문이죠. 승려들과 불심 깊은 신자들이 3개월간 금욕과 수행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라오스에선 명절과 다름없기에 팍세의 수많은 불교 신자가 모였습니다. 모두 마음을 다해 공양품을 준비했는데요. 찹쌀밥과 과자와 같은 먹거리는 기본이고 지폐를 준비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폐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빳빳하고 깨끗하죠? 저렇게 새 돈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탁밭 넣을 때 음식도 같이 넣기 때문에 더러운 돈을 잘 안 넣죠. 그래서 저 새 돈을 구하기 위해서 이 명절 전에는 은행에 아는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친척 중에 누가 있든지 해서 이걸 얻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먼저 준비한 꽃을 올릴 차례입니다. 작은 사원일 경우 신자들이 직접 제단에 올라 공양하기도 하는데요. 여긴 워낙 사람이 많으니 신자들 사이를 돌며 모아가네요. 이제 승려들이 팍발을 돕니다. 모두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을 공양하는데요. 3개월의 안거 기간 내내 승려들은 수행에 집중하고 사원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신도들이 정성껏 공양하는 음식은 3개월간 승려들의 귀한 식량이 될 겁니다. 라오스에선 어린 나이에 출가해 사원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출가의 기간도 길어집니다. 어린 동자승들은 수행이 졸립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마을의 학교이자 공동체인 사원. 라오스인들은 사원 생활을 통해 더 바른 사람으로 성장한답니다. 행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사원에는 15만 마리의 어린 물고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3개월 뒤 팍세 주민들에게 돌아와 주길 바라며 세동강에 물고기를 방생할 계획이랍니다.
풍요가 올 날을 기다리며 강에 물고기를 방생하는 사람들. 박세 시민들의 소망을 물고기에 담아 흘려보냅니다. 안거 기간 동안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이유도 먹거리가 부족한 시기를 무탈하게 이겨내기 위함입니다. 저도 라오스인들의 마음을 담아 물고기를 방생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우기 동안 우리가 벼를 심으면서 같이 물고기를 방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벼가 자라는 3개월 동안 이 물고기가 딱 먹을 만한 사이즈로 커요. 그래서 벼만 수확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하고 벼를 같이 수확하는 그런 곳이 많거든요. 승려들에게만 적용되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라오스의 안거. 우기를 보내며 풍요를 준비하는 라오스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집니다. 라오스의 우기에는 소나기 같은 스콜성 폭우가 잦습니다. 급히 비부터 피해봅니다. 야, 이거 진짜 하늘에서 수돗물을 막 쏟아부어주는 것 같네, 느낌이. 어우, 시원하고 좋아요, 물도. 신발도 씻고. 네. 그래서 여기 현지인들은 거의 양말을 안 신어요. 네. 왜냐면 자꾸 젖고, 절에 가면 또 신발 벗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양말은 거의 안 신고, 거의 다 슬리퍼 신죠. 이러다가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예. 아이고, 넘어져서 미끄러져서. 나왕, 나왕. 이거 완전 폭포수네, 폭포수. 이 물줄기 보세요. 마치 하늘이 뚫린 것 같은데요. 아, 우기에 라오스에서는 이게 아주 흔한 일이에요. 뭐 이렇게 특별한 일 아니에요. 아무도 놀라지 않잖아요. 우리만 놀라잖아요, 지금. 여기 사람들 보면 태연하죠. 그냥 태연하게 슬슬 비닐 덮고, 뭐 비가 그치면 또 걷고, 뭐 놀라거나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땅바닥을 뚫을 기세로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태연한 라오스 사람들. 다들 허둥지둥 물건을 정리하고 장사를 접을 법도 한데 한치의 미동도 없습니다. 이분은 익숙한 듯 양배추의 겉잎을 벗겨냅니다. 이게 비를 맞으면 빨리 썩거든요. 그리고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지금도 계속 껍질을 까잖아요. 한 커플씩.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판매하는 양배추가 원래 이만한 걸 갖고 왔다가 양배추가 요만해지는 거예요. 판매할 때. 썩은 잎을 계속 벗겨내다 보니 양배추가 주먹만큼 작아졌는데요. 이러다 팔지도 못하고 죄 버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 김에 시장 구경에 나섰습니다. 이때 제 발길을 잡아끈 게 있었는데요. 바로 개구리입니다. 이 작은 개구리들을 보니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과천 아니 다이레오버 양도 양보 다이버. 라오분크 죽은 척 하는 거네 이거. 뭐 이거 죽은 척 하고 있는 죽은 척 하고 있는데 이거 만져볼까요? 야. 이봐, 이거 살아있잖아. 죽은 척 하는 거야, 이 녀석이. 야, 군 생활할 때, 그, 만세탕이라는 거를, 이런 개구리 작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잡아가지고, 끓는 기름에 탁탁 넣으면, 이 개구리가 이렇게 탁 만세를 해요. 그래서 만세탕이라고 우리 해먹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있겠네요, 다이. 똥, 쏙, 겉한데, 아니, 콩탄마 싹, 뭐. 한마삭? 짭 유유사이 짭. 개구리는 라오스인에게 별미라는데요.
시장에 들여오면 얼마 못 가 다 팔릴 정도랍니다. 다양한 생선도 많습니다. 전부 오늘 아침 잡아온 싱싱한 물고기라는데요. 아니 셉셉. 와. 셉팽. 어. 만 몸이 가룩. 몸이 가룩. 그러니까 셉. 그러니까 오. 셉. 특히 이런 거는 튀겨 먹으면 예, 정말 맛있다고 그래. 와. 정말 납작하고 작은 물고기를 발견했습니다. 어, 정말 무슨 광어나 이런 것처럼. 근데 이게 다 큰 거래요. 더 큰 건 없대요. 정말 대단한 건 이 많은 물고기가 다 같은 종이 아니란 겁니다. 이거 지느러미가 색깔이 여긴 노랗죠. 여긴 또 빨갛죠. 다 달라요. 이거 종류가 다 다른 물고기예요. 아니, 문이 돈 싸우 잡어. 잡던 싸우. 어. 아니 하시파면 특라이포는 업라인에요 다이. 하시판 어. 이게 20만 킵. 네, 20만 킵, 10만 킵, 5만 킵, 10만 킵. 오. 현지 시장에 오면 이 동네 사람들의 생활상이 들여다 보입니다. 우기에 먹거리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 라오스인들의 식성과 취향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니 어느새 비가 그쳤습니다. 우기에 접어들면 논에 물이 차기 시작하고 이때 모내기를 시작하는데요. 벼를 심는 시간. 그때가 이제 안거의 시작이고요. 보통 벼를 수확하는 시간, 그때가 안거가 끝나는 기간이에요. 보통 벼가 자라는데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90일이라는 게 이유도 결국은 이 벼 농사하고 맞춰서 가는 거죠. 라오스의 안거와 농업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모내기가 시작되면 안거에 들어가는 것도 추수까지 먹을 게 부족하기 때문이죠. 여기는 좀 사람들이 많네요. 아직 모내기가 한창인 곳을 발견했습니다. 서바이디! 서바이디! 포카! 포카! 야! 이미 컵쿠아 못도. 아, 거의 약 거의 막. 농부 불랑 씨를 도와 저도 일손을 보태려 하는데요. 서바이디! 이곳은 기온이 높고 물이 풍부해 1년에 두 번 찹쌀 농사를 짓는답니다. 지금 이 논은 불랑 씨의 따님의 논이라는데요. 오, 니 약 라이노. 오, 밑에 양 쓰면 약도. 오, 네오다이. 야, 걸어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오, 발이 쑥쑥 빠지네. 와. 아직 모내기는 시작도 못했는데 한 걸음 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너 했네요 다 이제 거의 못 거의 했죠 아티바이 라이브 했. 니, 삼니, 송 너 모매는 송, 송, 삼, 삼 오케이 너, 나, 잡, 잡네요 다 잡, 아니 잡네요 다. 사실 제가 모내기는 오늘이 처음인데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분이 하면 탁탁 쓰는데 제가 하면 자꾸 쓰러져요. 몸에 오케이 와. 이게 너무 못했대. 아 잘한 거 아닌데. 아 오케이 오케이는 잘한 게 아니야. 야 이거 이제 빨리 쓰스 봐. 한만 삼 4cm. 네. 이왕 도끼로 한 거 민폐 끼치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요렇게 잡는 게 낫겠다. 아, 요령이 조금 생기네. 다행히 몇 번 해보니 금세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농부가 꽤 적성에 맞는 것 같은데요. 너 봐봐, 가라, 저. 오, 아, 또 칭찬 받으니까 어깨 힘 확 들어가네. 아, 야, 못 심는 게 이게.
손은 안 힘들어요, 별로. 이, 사실 이 흙이 팔랑팔랑이었고, 제가 이걸 딱 꽂으면 이 흙이 이렇게 딱 잡아줘요. 어, 정말 신기해요. 느낌도 너무 좋고, 이게 차르륵 만지는 느낌 있잖아요. 기분 너무 좋은데, 어, 허리가 너무. 라오스의 베테랑 농부들 옆에서 초보 농부인 저도 열심히 모를 심었습니다. 제게도 새참을 주신답니다.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땀 흘리며 일한 뒤 먹는 식사만큼 값진 게 또 있을까요? 푸짐하게 차려진 밥상을 보니 피로가 싹 날아가는 기분입니다. 직접 재배한 찹쌀밥은 기본이고 각종 생선 요리까지. 문이 짜오선 거의 복 가오 네오 다이너. 버섯. 네오 다이 다오 지바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쌀알이 붙어 있는 생선 반찬. 막걸리 맛이 나는데요. 대박 크니 그냥 맨 그 라오토 뭐? 라오토. 막걸리 냄새가 나요 여기서. 그래서니 어 맞아요 막걸리 만드는 방식으로 발효하는 거래요. 어, 막걸리 냄새 나는 물고기 처음 먹어보네. 아니 땀. 이게 바로 쌀을 넣어 발효시킨 라오스의 전통 물고기 식혜 쏨빠입니다. 이건 먹어봤었어요. 이건 먹어봤어요. 쏨쏨. 자고 약 팍 눈이 뭐. 찹쌀밥을 즐겨 먹는 라오스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떼어서 먹는데요. 밥을 지을 때 수증기로 쪄내다 보니 수분은 증발하고 손으로 먹어도 달라붙지 않습니다. 찹쌀밥을 보관하는 이 통을 갖다가 우리가 팁이라고 그러는데 요 팁 자체로 이렇게 찌거든요. 그래서 보통 밥이 식으면 다시 요걸 쪄요. 근데 이게 오늘 아침에 만든 새밥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훨씬 그 쫄깃쫄깃하고 아주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시네. 이거 직접 재배한 거고 오늘 아침에 직접 찍은 거다 그러면서. 근데 진짜 향이 좋고 맛도 좋아요. 맛있습니다. 역시 갓 지은 밥만큼 맛있는 건 없나 봅니다. 자, 이렇게 거세 뭐. 뗏뗏. 멤버. 멤버. 지금 다음은 해주영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겠죠. 마. 어디 뭐래요? 제작진도 예외는 없습니다. 자, 자, 빨리 들어오세요. 모두 다리를 걷어붙이고 모내기에 열중해 봅니다. 아, 몸은 고되지만 보람찬 하루로 남을 듯합니다. 무기 속에 싱그럽게 피어난 라오스. 3개월 뒤엔 풍요로운 추수의 계절이 오겠죠?